이 관결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감정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나 방식이 힘들지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얘기해 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큰, 그런 역할이라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하셨는지. 햇살방 선생에 대한 서사가 조금 나오기는 해요. 근데 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각 씬마다 어떻게 이 여자가 변해가는지를 잘 변곡점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요. 그리고 사실 분장과 의상 그런 것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 힘으로 조금 더 열심히 놀아봤던 것 같고, 또 감독님과 많이 얘기도 나누고, 또 디렉션을 주시는 대로 그걸 잘 수행하려고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분장을 마치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? 저 분장했을 때요. 다들 놀라셨고요.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, 이제 저도 나름 액션이 있어가지고, 항상 제 분장을 하면 저 스턴트 해주시는 분도 똑같은 분장을 했었어요. 근데 분장을 너무 알아볼 수 없게 하니까 스태프들이 자꾸 헷갈리는 그럴 거예요. 수 그래서 있죠.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조 감독님이, 근영 선배님 모셔와야 돼. 어디 계시지? 막 이래가지고, 스태프들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. 네. 네, 두 분이 서로 마주했을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. 예. 자, 또 질문 있으시기 전에, 네.